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종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이 시장이 간밤에는 FMC 의사록 발표와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망 기조를 이어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실적 기대치가 낮아진 것은 오히려 시장에 상승 서프라이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MGM입니다. 간밤에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 MGM의 목표 주가를 무려 2배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68달러 선을 목표 주가로 지정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최근 MGM이 그로스 프로퍼티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시킨 것이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무려 주가가 9% 넘게 뛰었고요. 4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입니다. 간밤에 코엔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여전히 숙박 예약 플랫폼에 있어서 에어비앤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에 예약 건수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크게 힘을 받았는데요. 무려 주가가 3.6% 넘게 뛰었고 17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엔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22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이 볼트에 대해서 리콜 비용을 2억 달러를 부담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LG 측이 거의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배런스 씨는 배터리 화재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을 LG가 최종적으로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1.5% 넘게 뛰었고요. 5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입니다. FDA 측에서 모더나의 부스터샷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두 번을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이나 중증 악화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모더나의 주가는 2% 가깝게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더나 측에서는 부스터샷이 필요하고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2% 가깝게 뛰었고요. 31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중국의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는데 9월 중국에서 5만 6천 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에 상해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는 독일에서 기가팩토리를 딴 기가맥주를 생산해서 판매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선 1.7% 넘게 뛰었고요. 다시 한번 8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80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 증시는 성장 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9월 CPI 소매 판매 지표, 3분기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감망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이상 하락하였고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테크 부진, 특히 마이크론이 장중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북미 역시 전일 선 반영된 부분도 있겠으나 두 종목만 지수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은 미 증시 긍정적 영향을 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IMF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 압력으로 글로벌 성장률을 5.9%로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이익 개선세가 약화될 수 있을 것임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의 전망치는 기존 4.3% 성장률을 유지한 상태이고요.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 급등세에 따른 에너지 위기 우려가 계속 증시를 압박하고 있고요.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에 대비해 매파적으로 돌아서는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증시에 반영되어 가는 과정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연준, IMF 모두 여전히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인플레, 즉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빅스도 1.7% 정도 하락한 19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소폭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아직까지 글로벌 투자 심리는 소폭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위험자산 회피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를 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증시 버팀목 역할이 지금 약화되고 있으며 인플레 오버슈팅 위험도 있어 주식시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기에 행보흐름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 행보를 지체시킬 만한 오히려 나쁜 뉴스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을 하고 있고요. 고용지표 약화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한국 증시는 수출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우려, 즉 수입 물가 우려 및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된 삼성그룹주가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환율 상승세와 함께 수급 불안을 야기하며 지수가 계속 밀리는 모습입니다. 즉 감에도 구간에 진입한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 이후 감에도 구간에 여전히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투자 심리 개선의 정도, 또한 향후 시장 전반의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메모리 업황 악화에 따른 시총 상위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추세 반전은 아직 힘들어 보이고요. 코스피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는 보합 수준이었고 외국인 수급과 직결된 달러 인덱스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는 여전히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여전히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통화정책 변화가는 우려를 사전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환율 불안까지 지금 겹치며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지수도 반등에 실패하며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독일의 미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10월 기대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5개월째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과 수출 섹터에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만 차별의 양상을 보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에 강한 모멘텀과 재료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환율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